자, 오늘은 성년의 주일인데, 성년의 주일은 이제 만 20세 되는 친구들을 교회에서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축하해주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축하는 설교 마치고 하겠어요. 설교 마치고. 오늘 두 친구가 있는데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교 마치고 잠시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니까 마스크를 벗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금요일 날 찬송 부를 때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한 20분 찬송 불러보니까 좀 이렇게 답답하더라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찬송 부르다 조금 이렇게 싹 코 내렸다 한번 불러 또 싹 올리고 이렇게 이제 찬송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이 익숙해지셨죠? 예. 네, 근데 이제 불편하죠. 우리가 언제 이걸 다 벗고 얼굴을 대면하고 가까이서 이야기하고 같이 찬송하고 교제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곧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치료하실 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의 역사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고난을 준 게 틀림없습니다. 이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 섭리, 그리고 내세 그렇게 정해봤어요. 내세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구원 혹은 새 창조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짧은 한 문장의 말씀이에요. 한 문장, 한 절,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 한 구절에 성경 66권의 모든 진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결국 이제 이걸 다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와 구원의 비밀이 이 한 구절 속에 다 담겨 있어요. 한 구절 속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6절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은 이제 청년 때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성경 66권의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66권의 진리를 이게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40분에서 50분 주어진 시간에 이걸 다 설교하려니까 설교 준비하려고 앉았더니 답답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지? 에? 한 5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1시간 안에 늦어도 끝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설교하지? 그렇게 고민을 하며 기도하며 준비를 했는데 또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필요한 것만 좀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알고 싶은 진리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런 겁니다. 예? 이 지구만이 아니라 지구도 우리가 모르죠. 하늘을 쳐다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셀 수가 없죠. 은하계가 수천억 개 있는데 그 하나의 은하계에 또 별이 수천억 개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주는 너무나 광활해서 그 지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예? 우주는 아직까지 우리 인간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래서 고대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우주는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주 안에 중요한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들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랬어요. 우주의 중심이라 그랬고. 물론 그 말은 일부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이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과 그리고 이 인간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을 명쾌하게 가르쳐줍니다. 분명하게. 자,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우주와 인간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해요. 학교에 가면은 이것을 아이들에게 과학이라고 가르칩니다. 과학이라고. 자, 그게 뭐냐? 과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우주는 저 하늘에 수없이 많은 저 별들을 포함한 이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40억 년 전에, 와, 몇 년 전이요?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140억 년, 뭐 한 200억 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140억 년 전에, 예? 요새 역사, 우리 인생에서 10년은 굉장히 길지만, 이 인류, 우주의 기원을 따질 때면 50억 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40억 년 전에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폭발이 있어서 그때 이 우주가 생겨났는데 폭발에 의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폭발해가지고 빅뱅이라 그래요. 빅뱅. 빅뱅 그러니까 무슨 가수인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가수 빅뱅도 거기서 가져온 거죠. 이것을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가설에. 자,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가? 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주 팽창론입니다. 우주 팽창론. 그러니까 이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도 계속 우주는 어떻게 하게 되고 있어요?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 팽창론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는 계속 팽창해 왔으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과거로. 계속 과거로 시간을 돌리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겠죠. 팽창이 가고 있으니까 거꾸로 돌리면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140억 년을 거꾸로 돌리면 아주 조그만 점과 같았다는 거예요. 점과. 아주 조그만 특이점이라 하는데 조그만 점과 같았는데 아주 좀 1도 초에너지 덩어리 아주 조그만 점이었다는 거예요. 140억 년 전에는. 근데 그게 어느 날 뻥 하고 폭발을 해가지고 왜 폭발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폭발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계속 확장이 돼가지고 지금 우주가 돼 있고 이것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아주 그 특이점이 폭발했을 때 지금 우주의 97%가 거의 다 생겨났다 그래요.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과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과학이라고. 근데 여러분 좀 믿을만 합니까? 예? 여러분 이 빅뱅 가설은 진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빅뱅은. 자,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빅뱅 좋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빅뱅이 있기 전 5분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꽤 똑똑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네? 아, 그래,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고밀도 덩어리고 조그만 거 특이점 하나가 폭발해서 우주가 생겼다고 그렇게 해봅시다. 과거로 시간을 돌리면 계속 확장된 우주를 거꾸로 가다 보면 고만한 게 하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특이점은 그 조그만 고밀도 덩어리, 초에너지 덩어리는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친구가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똑똑한 친구예요. 질문했어요. 거기다 누가 아는 사람 답해 주시오. 그리고 질문하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설명은 말고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친구는 아니야. 예? 근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걸 알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빅뱅 이전에는 학교 가니까 선생님들이 빅뱅 자꾸 가르치는데 빅뱅으로 우주가 생겨났다는데 그럼 빅뱅 이전에는 어떻게 뭐가 있었나요? 그건 어디서 생겼나요? 그렇게 물어본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설명은 말고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딜레마에.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물리학을 잘하시네. 전 물리학 하나도 몰라요. 일도 몰라요. 저는 문과생이기 때문에 물리학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 물리학을 못 배운 게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냥 이것저것 읽었어요. 책을 읽어봤는데 뭐 어렵고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러나 큰 설명은 제가 알죠. 큰 설명은. 이 양자 역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까 그 특이점이 어떻게 저절로 생겼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양자 역학이라는 양자 에너지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양자 에너지에서는 에너지의 그 상태에서는 무언가가 원인 없이도 불쑥 튀어나올 수가 있대요. 하여튼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어봤더니 양자 에너지를 난 본 적도 없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에너지 파동 속에서는 원인 없이 어떤 물체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입 닦아버려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그걸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양자 에너지에서 나왔다고. 그래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양자 에너지는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무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요동하는 에너지 바다고 풍부한 물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질문하는 거 좋습니다. 그럼 그 양자 에너지는 양자의 바다, 에너지의 바다인 양자는 그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또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하지 않는 한은 이 빅뱅은 존재할 수 없는 가설입니다. 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계속 거꾸로 시간 거슬러 올라가면은 설명이 안 되는 그것보다 하나 더 갈 뿐이지 계속 가도 시작점에 문제가 생겨요. 예? 그 시작은 첫 번째 물질은 어디서 생겼느냐? 거긴 답변하지 못하고 우연히 그냥 저절로 한번 생겨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진화됐다 그러잖아요. 진화. 진화론이 뭡니까 여러분? 예? 지금으로부터 수천만 년 전에 예? 어떻게 됐어요? 이 지구상에 물이 있었고 그 물에 아미노산이 예? 아미노산 앞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무튼 현미경으로 보면 그런 게 아미노산이 있는데 예? 그 아미노산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있다가 단백질이 됐고 그 단백질이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뭐 수만 년인지 뭐 수백만 년인지 오랜 시간 거치다가 세포가 됐다. 세포. 예? 그 단세포 생물이 생겼고 그 단세포 생물이 수천만 년 여러분 진화를 설명하려면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을 가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수천만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거기에 어떤 자연 선택이나 돌연변이에 의해서 지금 어떤 그 생물들이 생겨났고 그게 또 진화를 해가지고 원숭이님이 되셨다가 아 그게 우리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과학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공원에 가서 조상님한테 까불지 마세요. 막 과자 던져주고 막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도 그래 한번 진화됐다고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그럼 당신들이 주장하는 모든 생명의 조상인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럼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답을 할 수가 없죠.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또 저절로 딱 한 번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는. 자, 어떤 것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제가 이렇게 가끔 비유로 들잖아요. 이 강대상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나요? 목사님 강대상 멋있는데 이거 어디서 났어요? 아이고 집사님 나도 모르겠는데 어제 와보니까 여기 우연히 저절로 생겼네요. 저절로.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은퇴할 때가 됐구나. 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저 양반이 돌았나? 제 정신인가?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요? 우연히 생길 수가 없지. 누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생긴 거죠. 그렇죠? 제가 왜 성경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성경은 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은 신화고 이런 빅뱅이나 진화론은 과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합리적인 설명인지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지성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가 이걸 딱 디자인하고 만들었다고 하는 게 합리적인지 이게 저절로 생겼다는 게 합리적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17세기에 최고의 천문학자였던 독일의 그 케플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분 이야기는 전도 설교할 때 많이 했는데
자, 이 케플러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문학자지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일 친한 친구 중에 같은 천문학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두 사람이 이 우주를 이렇게 모형으로 뜬 우주본을 두 사람이 이제 만들고 있었답니다. 각자가 만들었는데 어느 날 케플러가 먼저 만들었어요. 그 케플러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주본 만든 것을 가지고 이제 친구에게 가서 야, 이 우주본을 봐라. 그러니까 친구가 그걸 보더니 오, 대단한데?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어제 잠자고 일어났더니 여기 그냥 저절로 생겼네? 우연히 저절로 생겼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잘 보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 그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 자네가 만들었으니까 생기지. 그게 어떻게 우주본이 저절로 생겨. 이 사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농담하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케플러가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요거 우주본 모형본 하나도 저절로 생겼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래서 거기서 이 친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세요. 예?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은 한 생명 금방 전도할 수가 있어요. 예?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지 않은, 아니, 그 지구본, 예? 지구본 하나도 저절로 생겼다 그러니까 정신당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 우주 만물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자기가 정신당한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거를 믿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런 거 하나는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 안 믿어.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기 전에 성경 말씀이 신앙을 떠나서도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뭘 하느냐.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헬라 철학처럼 무슨 만물이 그 어떤 신으로부터 유출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쳐다보면서 이게 어떻게 봤느냐? 예? 지성과 인격을 갖춘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았죠. 성경은. 네?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39권. 우리들에게는 신약 27권을 하나님 더 주셔가지고 66권의 성경 말씀 있죠. 네? 성경 말씀 제일 첫 번째. 도대체 성경책은 무슨 책이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을 열었어요. 그럼 제일 첫 번째 무슨 책이 있어요?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로 열으면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책은요 명쾌하게 가르쳐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는 천은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우주에요. 우주. 지는 땅이에요. 지구를 말해요. 지구.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가르쳐드렸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단어에는 우주를 포괄하는 하나의 단어가 없습니다. 큰 단어가. 그래서 예, 이 히브리 말로 할 때는 하늘과 땅이라 그래요. 하늘과 땅. 우주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될 때 코스모스 이런 말이 나온 거지. 예, 히브리 말에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다 하늘 복수를 써가지고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묶어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딱 열으면은 그 원어 히브리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 바라가 창조했다는 동사예요. 히브리 말은 동사가 먼저 나와요. 마라,
엘로힘, 엘로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바라 엘로힘, 그 다음에 하 샤마임, 하늘이 하늘, 하 샤마임. 왜, 왜는 엔드란 말이에요. 엔드, 엔드. 그리고 왜 샤마임, 하 샤마임, 왜 하 예레츠, 예레츠는 땅이란 말이에요.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이 광활한 우주와 이 땅, 이 땅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일 인간이 궁금한 거잖아요. 기원의 문제. 예? 제일 중요한 거. 그걸 성경은 명쾌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1절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전제하고 있어요. 다만 출애굽기 오면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습 이대로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저 태양도 창조하시고 저 밤에 달도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수천 조억 개의 별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어떤 별은 지구보다 지름이 수천억 배 큰 별도 있어요. 지구는 우주에서 조그만 별에 불과해. 이런 것들이 하늘에 수천 조억 개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스스로 생겨나고 무슨 많은 게 터져가지고 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애들이 학교 가면은 빅뱅을 배우고 진화를 배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헷갈려해요. 교회 오면 창조주, 어떤 인격적인 지성적인 존재가 만들었다고 배우는데 학교 가면 저절로 생겼다 그래요. 예? 교회에서 배우는 건 신화처럼 들려요. 학교는 과학처럼 들려요. 진리로 들려요. 우리 아이들이 헷갈린다 그랬어요. 헷갈려. 흔들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세계관이 흔들려요. 이걸 잡아주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님은 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죠. 인간이 살기에 최적 환경을 지구에다가 다 만드신 다음에 마치 엄마가 아이를 탄생시키러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의 요람과 그걸 다 만들듯이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창세기 보면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를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 네?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텔레비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왕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통치하는 자가 저 시골에 사는 사람은. 그래서 그 왕이 통치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동네다가. 여기 그 이 형상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없이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 키워서 아무리 이뻐도 강아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까? 강아지처럼 여러분이 되나요? 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한없이 자기를 낮추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조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우리 인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는데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은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들어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원래 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논리에 의해서 그냥 생길 수 없잖아요. 아, 누군가 이 우주와 인간을 디자인하고 만든, 다 계획 속에 만든 어떤 분이 있을 거다, 신적인 존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예? 그런데 인간이 자꾸 죄를 짓고 타락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자꾸 죄 가운데 살면서 그나마도 눈이 어두워졌어. 그나마도. 그래서 몰라. 다 이걸 보면서도 이제 완전히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영성이 자꾸 어두워지면. 그러나 여러분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이 맑아집니다. 맑아지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속에서, 이런 꽃들 속에서, 저 별들 속에서, 예?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신성과 능력을 보게 돼요. 능력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드리면서도 예배를 은혜를 받지만 자연에 나가서도 은혜를 받아요. 왜? 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으니까. 그렇게 영성이 깊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편 8편을 쓰게 되는데,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자, 이런 시편을 한번 묵상을 깊이 해보세요. 8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 시간이 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낮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예? 밤에는 다윗이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다가 별들이 막, 그날 날씨가 좋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예? 특히 달이 뜨지 않는 때는 더 많죠. 별이 더 많이 아주 막 징그러울 정도로 별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별들이 쫙 있는데 어느 날 밤에 나가서 그 별들을 보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저 별들이 하늘을 꽉 채우고 있는데, 예? 딴 때는 그냥 별로 보였는데 그날 영성이 깊어지고 영이 깨끗해진 날, 그날 보니까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쫙 보이네요. 그러면 다윗이 있는 그곳은 그날 뭐가 됐을 거예요? 성전이 되고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깊은 영성과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산에 가다가도 그 들에 핀 꽃 하나를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꽃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와요. 예? 그러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무슨 고래 뭐라 그러지? 큰지 막, 예? 그런 대궐집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영성이 있을 때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처럼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와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져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배의 감정은 대가의 그림이나 조각을 보고 우리가 와 놀랍다 하는 그 감정하고 비슷하다고. 네? 그 감정. 하나님 창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시를 쓴 내용들이 시편에 있는데, 특별히 그 시편 104편, 104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셨어. 104편은 이 시인이 창세기 1장을 깊이 묵상하다가 창세기 1장을 시로 다시 쓴 거예요. 시로. 창세기 1장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썼다면은 시편 104편은 시인이니까 자기가 느낀 그것을, 은혜 받은 것을 시로 다시 쓴 거예요. 시로. 그래서 여러분 좀, 나도 잘 못 쓰니까 시 쓰란 말은 안 할 테니까 시는 임문혁 장로님이 좀 쓰시고 여러분 좀 시인이 되셔야 돼. 시인이. 예? 그날 그 제가 일부만 읽어드리면은 104편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에? 이 세상을 보세요. 이걸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걸 보고 와 하나님 어떻게 언제 이걸 다 하셨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은혜 받는 거죠. 에?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주께서 지혜로 그대로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온 우주와 이 지구에 가득 찼습니다. 감동하는 거죠. 그 깨달음이 있은 이후에 이 104편 제일 마지막 33절에 가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평생 동안 이 위대하신 이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이 시편에 많습니다. 시편 149편을 보면은 2절 3절에 이 시인은 자기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다 은혜를 받았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민족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나타나는 자연적인 반응은 와 하는 이 반응이 와 그건 굉장한 감격과 감동이죠. 예배는 원래 그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움과 우리는 하나가 더 있죠. 이 구원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냥 이게 맨날 되었어.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되면 맨날 그러고 있고 좀 노련한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싹 눈을 셔터를 내리고 뭘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난 보면 다 알지. 하도 봐가지고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천상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만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을 드리는데 그 마지막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도각질이 할 거 아닙니까? 예? 찬송을 천사들과 찬송을 부르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들로부터 우리 피조물들로부터 이 천사들로부터 천사 피조물이죠. 예? 존귀와 영광과 예? 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이게 축제이고 이 시간에 감격이고 감동이고 원래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을 그렇게 못 만드는 데는 목사가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도 열심히 잘 준비해요. 또 하나 누구야? 여러분이 책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목사님 얼굴만 보이네? 그러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 임재가 느껴져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이 한 시간이 5분처럼 빨리 지나. 은혜 받는 시간이 돼요. 오늘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팔짱을 딱 끼시고 이제 니들 알아서 살아라. 어? 하늘의 달과 별들아 니네 내가 여기다 자연 법칙을 다 만들어놨으니까 니네 스스로 다 알아서 기계처럼 잘 돌아가라. 나는 아무 간섭 안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이신론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것은 비성경적인 유럽의 사람은 철학에 불과합니다. 철학.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들 하늘의 별들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주관하세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섭리하신다 그래요. 섭리.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우연히 하늘의 별들이 다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예?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그냥 우연한 사건들이 계속 우연히 그냥 막연히 일어나는 그런 연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이 어떨 땐 재수 좋아서 좋은 일이 벌어지고 어떨 땐 운이 좋아서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우주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짧은 한마디로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이렇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편 147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시인이 참 예, 놀라운 시를 쓰는데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그래요. 세신다. 시적인 표현이죠. 별이 얼마나 많아요. 어렸을 때 이제 저 산에 올라가면 어렸을 때 제 사는 데는 서울에서 제일 높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별이 잘 보입니다. 얘들하고. 그거는 별을 쉬죠. 하나, 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별들을 다 세신다 그래요. 그 맨날 하나님 별을 세고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에 에?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에? 이렇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다 놀라는 것은 우주가 굉장히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미세 조정이 뭐예요? 미세 조정이. 이 우주가 그냥 막 우연히 거기 있어갖고 지 멋대로 떠다니는 게 아니고, 예? 그 우주가 굉장히 하나의 정교한 기계처럼 그 수천 가지의 경우수가 다 조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만. 아주 거기서 조그만 하나만 고장나도 다 망가질 정도로. 예? 그 하나님 운행해 가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 태양계를 보면은 이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서 다 미세 조정해 놨어요. 그것을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지문이라 그래요. 우주의 지문. 하나님이 남겨놓은 지문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그렇게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요. 한 가지만, 뭐 그 예로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세요. 지구는 23.4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가지고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죠. 일정한 거리와 궤적을 유지하면서 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조금만 그 기울기가 바뀌거나 아니면 그 궤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다 타 죽거나 혹은 얼어 죽거나 혹은 중력이 없어서 하늘로 날아가가지고 우주에 미해가 돼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우리나라 인간이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뭐 정말 기가 막힌 기계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봐도 얼마나 대단해요. 예, 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빅데이터가 있고 이제는 인공지능이 다 만들고 막 이런 시대가 왔어도 인간이 만든 것은 언젠가는 고장이 나요. 문제가 생겨서 고쳐야 돼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우주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손 놓으면은 그냥 지구 기울기가 거꾸러지고 한번 돌다가 태양 쪽으로 빨려 들어가 이러면 그냥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 이런 걸 깨달아야 감사가 나는 거예요. 감사가. 하루 눈 뜨고 우리가 이렇게 우주 안에 평안하게 사는 게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세요. 시편 147편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구름으로 오늘 구름이 덮여 있잖아요. 예? 구름이 덮이면 안 믿는 사람도 우울하고 우울증이 걸리는데 이 경건한 사람은 구름이 덮인 날 뭘 깨닫습니까? 구름을 덮이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요. 비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147편 16절 17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갈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내리시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우박이 내리고 이런 모든 가운데서 이 사람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 뜨고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 이게 진짜 수준 높은 신앙이죠. 교회 와서도 은혜 받고 바깥에 나가서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이 깊은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만큼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시면은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인간은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이제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눌러서 싸우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는 보니까 미국이 무기를 개발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는데 저쪽에서 적기가 날라오잖아요. 드론 같은 거 막 날라오면은 이제는 미사일을 쏠 필요도 없어요. 레이저로 뺑! 그 레이저가 촥! 빛이 날아가서 비행기 딱 해서 퍼러 터져버려요. 무서워졌습니다. 이제 레이저로 비행기 적군을 다 폭파시켜버려요. 아, 이제는 거의 이제 죽을 연습을 다 했구나, 우리가. 에? 그거 어느 날 좀 미친놈들이 대통령 돼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지금 긴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그래도 평화롭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개인 역사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건 내 개인의 역사 아니겠어요? 제가 요새 그 시대도 이렇고 그래서 그 로마서 강의하는 시간에 이제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신학적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개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네? 개인의 인생. 요배 얘기도 제가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17살 됐을 때 하나님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은 뭐예요? 지도자가 돼서 자기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꿈입니다. 그 꿈을 꾸었어요. 예? 이 꿈을 꾸고 꿈을 아버지한테도 얘기하고 형한테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했어요. 이 아버지는 야곱인데 편애를 하셨어요. 편애를. 그래갖고 요셉만 사랑하고 나머지 11 아들은 별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값비싼 채색 옷은 사가지고 요셉만 줬어요. 이 요셉만 채색 옷이니까 나머지 아들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저놈의 새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동생을 애굽의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어. 잘 보세요 인생이. 우리 인생이 그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는 꿈을 17살 때 꾸게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꿈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일들만 이루어집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 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노예들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 노예 살아오는 사람들 중에 또 그 해필이면은 왕의 경호실장,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장군이 왔어요. 장군이 왔다가 그날 또 많은 노예들 중에 요셉이 눈에 딱 들었어.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 그 요셉을 사갔어요. 사가가지고 자기 집에 노예로 삼았는데 요셉이 너무 성실하고 일도 잘하니까 요셉에게 집안일을 다 맡기는 청지기를 맡겨버렸어요. 부인 빼곤 다 맡겼어요. 예? 그 요셉이 열심히 일하는데, 아, 또 열심히 일하는데 그 부인이 불량한 여자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죠. 그랬더니 보디발의 부인이 양심을 품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이게 또 뭔 일이에요? 좀 풀리나 했더니 또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갔는데 그때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오게 돼요? 왕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두 사람의 장관급 애굽의 인사가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오게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그 얼굴에 근심이 있어. 요셉이 들어가서 꿈 얘기가 뭡니까? 꿈을 해석해줘요.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복직돼서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 왕을 지근거리에서 섬길 겁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해줬는데 놀라웠게 며칠 후에 꿈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한 사람 죽고 한 사람은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요셉은.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왕이 또 꿈을 꿨는데 악몽을 꿨어요. 악몽을 꿨어. 그럼 이걸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애굽의 그 점쟁이들과 복술사들과 지혜로운 자들은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감옥에 같이 있던 시나가 요셉이 생각이 나가지고 왕한테 요셉을 소개해줬죠. 그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의 왕 앞에 나오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7년 동안은 대풍년이 있고 7년 동안은 대흉년이 있을 겁니다. 이 해석을 듣고 예? 이 애굽의 왕이 바로가 감동을 했어요. 애굽의 이 요셉의 예지력과 지혜에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 다음에 자리인 총리 대신에 임명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살림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7년 동안 풍년 동안에는 그 곡관을 다 여러 가지 곡관을 잘 이렇게 모아놓고 흉년을 대비해 7년 흉년이 올 때는 잘 대비하도록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살던 동네에도 흉년이 와가지고 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식량이 떨어지니까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왔어요. 뭐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대면을 했어요. 대면을 하고 이제 딱 보니까 형들이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 제일 높은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 20년 전에 노예로 팔아먹었던 요셉인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구나. 죽었잖아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셉이.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들으셔야 되는데 창세기 45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노예로. 근데 오늘 요셉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형들이 팔아먹었지만 누가 나를 여기 보냈다 그래요. 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 그래요. 요셉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다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순간순간은 몰랐을지도 몰라요. 잘. 예? 때로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부터 그 인생을 쫙 한번 보세요. 13년 동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13년 동안 되는 일이 없어요. 계속 나쁜 일만 이루어져요. 감옥에까지 나중에 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걸 돌이켜보면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는 다 거쳐가야 되는 만나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을 볼 땐 그걸 모르지만 다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이 오늘 이 요셉을 총리 대신에 앉히려고 이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해요. 섭리.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이건 요셉의 인생에만 관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 다 관계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근시한 쪽으로 보지 마세요. 너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넓게 보세요. 넓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더 큰 어떤 여러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고 더 큰 복을 주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가장 성숙한 성도가 갖고 있는 신앙이 바로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 내가 정확하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응?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랬죠 목사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섭리하신다면 왜 이 땅에 이 악과 고통이 존재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왜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태풍 같은 게 있습니까? 응? 이걸 자연의 악이라 그래요. 자연의 악, 신학에서는. 왜 전쟁과 잔인한 범죄가 있습니까? 이걸 도덕적인 악이라 그래요. 신학에서는. 왜 기아와 굶주림과 전염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서요? 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요 원래 이러한 악이 없었어요. 이러한 악과 고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악과 고통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모두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불행한 결과물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악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그 악과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고통과 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세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치유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치유를 주시기까지 이 전염병을 잠깐 머물게 하십니다. 이 전염병을 통하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떠드는 저 사람들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바이러스 안에도 쩔쩔매는 게 인간이 아니냐. 그걸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나태하고 엉망진창을 해왔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악과 고통을 다 소멸하시고 다 치유하시고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과 고통이 치유되고 있는 과정이래요. 과정. 그래서 때로는 그 악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우린 힘들지만 하나님 이루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이 고통과 이 악이 전부 다 사라져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36절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원래 계획하고 목표했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로 다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지금은 2000년 전에 구원이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됐지만 완전히 다 되지 않았어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고통을 당하고 모든 피조물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고 치유하셔서 완전히 치유된 세상 속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다고.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모든 고통과 악이 사라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렇게 그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사랑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그 악과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거기는 다시 범죄가 없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전쟁과 악이 없어요. 거기는 지진이나 해일이나 그런 자연이 행하는 악이 없어요. 거기는 슬픔과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썩어지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이 세상은 하나님 최초에 창조했던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세상으로 창조가 될 것이고 우리 인간은 부활해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다시 창조가 돼 부활의 영광에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우리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우리는 그 무엇도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깊이 묵상하다가 바울이 감격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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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멘이 아니라 아멘이야.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을 깨달은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예? 그게 예배예요. 예배드리러 오세요. 오세요가 아니라 그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너무나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아영교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심과 종말론적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세상과 인간의 역사와 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창조주 하나님, 섭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